오늘은 치앙마이로 이동하는 날이고요. 아침 6시 차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모치 터미널로 이동 중입니다. 방금 케어 끊었고요. 와, 이걸 온라인으로 표를 예매했더니 이분들이 전화를 잘 못 받아가지고 잠깐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 예매했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안 웃어서 다행이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이동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까지. 네. 제가 탈 곳이 38번 플랫폼이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나, 이쪽으로 와야 되나,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이전에 한번 와봤는데도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버스를 타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8, 아, 여기 있다. 38. 여기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버스 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이제 점심 먹으려고 잠깐 휴게소 멈췄고요. 여기서 점심 먹고 잠시에 또 이동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치앙마이 도착을 했습니다. 했고요. 숙소로 가는 교통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분한테 돈 받아가지고 지금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 치앙마이는 절들이 많기로 유명하죠. 이쪽 타페게이트 안쪽에 보면 수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절을 하나씩 하나씩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숙소 정리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6시에 출발해가지고 6시에 도착했으니까 한 12시간 걸린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낮에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이 세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햇볕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뭐 추운 느낌은 안 받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올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걷다 보니까 이 부패 숙기하는 데 같은데요. 부패집이 보여가지고 들어가서 오늘 개막식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메뉴를 좀 보면요, 이렇게 막 떠먹어서 해가지고 고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많지 않지만 여기 해산물 종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튀김 종류하고 튀김 종류 다 야채라고 이렇게 해서 시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한 사람당 219바트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돌산 천연들이 엄청 많아요.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단 태국식 형태로 여러 가지 맛볼 수 있다는 걸로 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식사는 다 했고요. 숙소로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침부터 비가 왔네요. 전 지금 축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숙소 앞에 있는 식당인데 한번 식사를 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맛집인 중.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상당히 저렴하네요. 뭐 그림상으로는 맛있게 보입니다. 일단 요거 프라이드라이스 시켰습니다. 자, 음식이 나왔고요. 네, 프라이드라이스도 뭐 맛있게 보이고 요 돼지뼈 국물도 예, 맛있을 것 같습니다.